자, 안녕하세요. 문화재 분석은 낮게, 프로그램 품격은 높게, 국민은 행복하게. 자,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향기로 만들기 사업이란 지금까지 엄숙하게 굳게 닫힌 폐쇄적인 공간으로 인식되던 향교와 서원을 인문 이야기가 가득하고 또 생기 넘치는 문화 공간으로 그 또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문화재청 시행의 문화유산 활용 사업으로 또 저희 지금 있는 공간은 예산 군에 위치한 예산 향교랍니다. 또 이 예산 향교는 이렇게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시행한 지 올해로 5년 차를 맞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지속적인 프로그램들을 유지하고 있는 그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할 예정인데요. 올해는 유독 이렇게 참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2년을 갈 줄을 몰랐네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아담한 공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하고 비대면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 이제는 아쉽습니다. 이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돌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는 있고요. 많이 이제 함께 이렇게 공유하지 못하는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하게 향교라고 하는 공간이 옛날에 조선시대의 관악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떤 그런 유교적인 가치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인문 정신들을 배웠을 것인데요. 뭐 공자님의 그런 어떤 이런 성현들의 그런 말씀들을 뭐 배웠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또 우리 또 지역에 있는 또 인문 가치들도 또 뺄래야 또 뺄 수가 없는데 저희 또 예산군 하게 되면은 떠오르는 또 표상적인 인물이 또 한 분 계시죠. 뭐 많은 인물들이 계시긴 하지만 예산하면은 뭐 묵향 이런 단어가 떠오르게 되네요.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떠오르셔요. 뭐 매헌 윤봉길 의사 또 이제 떠오르시고요. 추사 하게 되면은 이렇게 호가 추사인데요. 추사라고 하는 호 말고도 굉장히 많은 그 호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명호 이야기를 그 쓴 책이 있는데요. 제가 좀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어떤 책이냐면요. 이런 책이 있어요. 300개의 이름으로 상과 마주한 추사 김정희. 300개씩. 30개도 아니고 300개씩. 선생님. 네. 300개. 네네네. 알고 계셨었어요? 사실은 몰랐습니다. 몰랐죠? 네네네. 네. 자, 오늘 그래서 특별히 그 300개의 이름으로 상과 마주한 추사 김정희의 이 책을 쓰신 저자 강희진 작가님을 모셨고요. 강희진 작가님은 우리 뭐 향토 사학자이시기도 하시고 또 매헌 윤봉길 또 소설도 쓰셔서 아주 또 우리 지역에 큰 족적을 남기시는 어르신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또 나름 또 이게 준비를 한 텐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잘 모르겠어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잘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죄송한데 한번 이렇게 이런 아파트를 할까요? 아, 요거. 예, 오늘 선생님의 인물도 워낙 좋으시지만요. 이제 선생님, 이제 저희가 이제는 이렇게 그 회자 의상을, 전통 한복을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디자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보통은 모사들을 많이 하는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너무 울리지 마시고 이제는 얘기해도 돼요. 이렇게 그,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태양도 그림이 이제는 옷에다가 저희가 이제 콘텐츠화를 해서 워낙 유명한 그런 어떤 그 그림이기는 해서 모르는 사람이 설마 있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뭐 이렇게 앙상한 그림이 뭐 이렇게 중요해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확히 이게 선생님 국보 국보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국보로 이제는 지정된 아주 훌륭한 이제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그 인문학적인 그런 어떤 배경이 깊은 어떤 철학적인 그런 배경이라든가 개인의 그런 고뇌라든가 그런 어떤 삶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요가 있다라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하고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인생에는 다 이렇게 곡절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추나 선생님은 태어나셔서 굉장히 벼슬도 높은 벼슬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왕실 중조 할아버지가 왕의 부마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왕실의 그런 어떤 그 인척이 되는 그런 뭐 지금의 어떤 표현을 하자면은 로얄 패밀리라는 표현을 써도 이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좀 부럽다. 오늘날 치면은 금수저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또 인생을 보면은 뭐 또 순탄치가 않았죠. 그래서 그거를 약간 좀 파노라마 계절식으로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통통튀는 면지를 표현할 수 있군요. 네, 봄날 같은 그런 면지였습니다. 우리 그 가야금을 그 연주하셨던 그 김영경 연주자님은 한복을 한복 그 아래 그 신발 자락을 보니까 추사 김영희 선생님이 그 연고가 있는 추사 고택이 그려져 있어요. 한복의 수채화처럼. 그래서 너무 반갑고 즐겁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그 오늘 이 추사 선생님의 삶을 정말 300개의 이름으로 마주한 삶을 우리가 참 이 시간에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참 타임슬립으로 한번 건너뛰어서 이렇게 봄날같이 참 영명하게 태어나셔서 너무 영명하게 태어나셔서 정말 당대의 아주 최대 실학가인 박재가라고 하는 분이 제가 한번 가르쳐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또 가르쳐서 아버지를 다음에 따라서 뭐 그 연경에 뭐 이렇게 따라가고 견문을 넓히고 이렇게 해서 과거도 보고 뭐 이렇게 출세를 하고 과도를 달리면서 뭐 승승장구하고 했던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무릎 익어서 참 성숙한 이제는 가을 풍요 그리고 가을을 맞이했어요. 이제 가을이 가을 하면은 3시에 중양절 9월 9일 중양절인데 오늘 저희가 그래서 가을 하면은 그 군자라고 그래서 뭐가 이렇게 또 끼었나 여기는 이렇게 돌발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죠. 예, 이 이런 어떤 옷도 있어요. 우리 해금의 우리 참 어떤가요? 아름답지요. 그래서 가을을 상징하는 국화 서리가 이제는 내리고도 이렇게 지지 않는 그 고상한 이제 그윽한 꽃을 이제는 표현하는 건데요. 어떻게 향기가 좀 나는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을 국화를 표현하는 이런 시연인데요. 이 추사 선생님도 이제는 국화를 굉장히 사랑하셨나 봐요. 그래서 걸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를 남기셨네요. 한번 그 시를 한 시를 한번 제가 살짝 한번 음미를 해보면은 한방 전국 추선하여 한국 학연 백국하니 종시 주인 봉식구여 적은 불석 성인간이라 열례 전불 상화사라 기와 기원 전국신이 불설 문설 설인 황사해여 주광문득 보동이니. 이 시를 이제는 풀어보면은 한적한 마을 고요한 구빗길 가을 산자락 노란 국화 꽃피고 흰 국화 꽃피고 이렇게 핀건 주인이 오래 정성껏 키웠겠건만 바로 예하고는 아낌없이 이웃집으로 보내주네. 요즘 들어 꽃 따위는 아주 살필 일 없이 살았는데 기양한 집들하기 때마침 국화 시절 듣자니 서쪽 이웃에서 바다 같은 향기 난다 해서 가을 빛깔 나누어도 동쪽 울타리를 걷네. 굉장히 뭔가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중양절이라고 하는 한번 음악을 한번 들려주시죠. 네.
네, 우리 저희 그 예산하게 되면은 지금 한참 그 평 예년 같으면은 축제의 그런 어떤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상급 축제라고 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그 같이 사람들하고 북적북적하게 열려야 되는데 상급 축제가 열릴 거예요. 그것도 뭐 이렇게 온라인이나 뭐 비대면이나 그런 걸로 지금 진행되고 있을 건데 상급 축제 이름이 모르시는 분들은 좀 생소할 것 같아요. 상국. 상국 뭘까요? 거기에 국화가 들어가요. 국화. 그 다음에 예산 국밥인 경우에서 국수. 오, 아시네요. 그 다음에 국밥. 그 중에 국화. 지금 아마 저기 읍내 장터에 가면은 국화가 아주 국화국화 이렇게 열려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국화가 하나하나하는 그런 음악 소리 같았어요. 자, 옆에 계신 분은요, 우리 그 이 세안도를 이렇게 디자인한 한복 디자이너 조은아 디자이너세요. 이렇게 그 새로운 이렇게 시도를 해주시는데 우리 그 한복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라를 늘 구호로 외치고 다니시고요. 우리 그 이렇게 영어로 하면은 화사하게. 블러스, 블러스, 블러스인가요? 네. 그거를 우리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우리 저희도 이렇게 그 트레디셔널 전통으로만 그냥 이렇게 장롱 속으로 그냥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끄집어내서 저희도 좀 즐길 수 있게 하고 또 이것이 또 국제적으로 또 글로벌하게 사랑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유의 한 소재들은 또 끄집어내서 또 이렇게 현대적으로 현대적인 감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선생님하고 나는 이제 콜라보를 했으면은 좋겠고요. 아이고 그럼요. 네, 이런 어떤 전통의 공간에서 인문학의 그런 어떤 향기가 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세안도를 이제 입으셨는데 이렇게 태가 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 선생님 너무 잘 어울리셔요. 혹시 네. 이것을 만드시는데 네, 네. 어떤 그 철학 뭐 알고 하셨는지는 예전에 그 제주도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네. 가족 여행을 가서 거기서 이제 세안도를 사실을 좀 보고 왔거든요. 추사 선생님 유배지를 가서 거기서 잠깐 이제 보고 왔었습니다. 이제 그때 보니까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세안도라는 의미가 어떤 절친? 요즘 말로 절친. 절친. 네. 그러니까 절친을 의미하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어려웠을 때 나를 알아주는 것이 세안도라는 어떤 그런 의미 맞나요, 선생님? 예, 예. 네. 그러니까 겨울이 되니까 겨울에 눈이 오니까 푸른 빛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논어 다음 편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넘기셔서 네네네. 그게 아마 추사 선생님의 어떤 인생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어떤 네네. 배경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그 유배 가서 네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이제 넘겨서 네네.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왜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또 그런 또 걸작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고 또 어떤 또 감상의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건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림 뭐 화사한 그림이 이렇게 그림인데 이렇게 앙상하게 있는 그림을 우리가 명작이라고 하는지 그래야 합니다. 작가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죠. 세안도는 너무 유명하죠. 예산에서는 뭐 다방이라는 데는 가면 다 걸려 있고. 아 그래요? 웬만한 집 현관에는 다 걸려 있습니다. 그것이 뭐 세안도에 대한 의미를 알고 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워낙 유명하니까 걸어 놓으신 분도 있는데 세안도를 이해하려면
아주 단순한 그림이잖아요. 소나무 두 개, 집 하나. 그리고 측백나무 두 개. 이 단순한 그림 속에 정말 심오한 철학부터 시작해서 또 미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또 추사 선생님에 대한 사상의 이해도 필요한 것이 이제 세안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아,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잊지 않고 찾아준 그 뭐 제자지만 그 친구에 대한 그 고마움으로 그려준 것 이런 정도만 이해하셔도 사실은 세안도를 뭐 70% 이해하는 겁니다. 나머지 30%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이 왜 그려졌는지 또 이 그림을 왜 그 이상적한테 이걸 주었는지 또 해필에는 또 그때 당시 유행하지 않던 이런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지 이런 포인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혼자 그냥 네. 얘기를 할게요. 이 그림을 이해하려면 추사가 왜 유배 가서 그리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아, 예. 그럼 추사는 왜 유배 갔는지를 따져봐야 되고 예. 그걸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순조, 그러니까 정조가 뭐 급히 돌아가시는 뒤에 순조가 등극하면서 이 사건이 사실은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순조가 등극을 어렸을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순왕후 비였었던 이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거든요. 뒤에서 이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저 손주를 앞에다 놓고 그 정순왕후의 집안이 경주김씨입니다. 경주김씨 하면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 빼놓을 수가 없어요. 신라 1000년, 고려 500년 동안 권력을 잡았었던 집안. 자부심이 대단한 집안이죠. 그러나 이제 조선시대 때 와서는 그렇게 크게 부각을 이제 나타내지는 못했죠. 예전에 비해서. 근데 순조가 이제 어려서 정순왕후가 수렴청정 하면서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들을 들여다 등용을 시켜요. 이게 이제 경주김씨 가문들입니다. 그리고 순조가 다시 이제 20살이 돼서 정권을 되찾아와요. 통치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경주김씨가 어떻게 해요?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조의 장인 이게 이제 안동김씨들이에요. 안동김씨들이 다시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주김 씨는 물러나고 안동김 씨가 다시 들어와. 그러니까 안동김 씨와 경주김 씨는 아 참 참으로 대단한 두 맞수 집안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이 순조가 돌아가시고 나서 순원왕후가 이 수렴청정을 또 해요. 근데 이 순원왕후는 이 안동김 씨 집안이에요. 김조순의 따님인데 이분이 한때 그러니까 서로 안동김 씨도 등용하고 경주김 씨도 등용하고 여럿이 등용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것이 깨지게 되는데 깨지게 될 때 다시 경주김 씨가 이제 정권을 장악을 할 때 이 안동김 씨에 대해서 좀 못되게 군 게 아니고 안동김 씨에 대한 정적에 대해서 약간 저기를 좀 처리를 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김우명이라는 사람이에요. 추사가 암행어사 나갔다가 관직을 삭탈을 하던 이제 그런 인연으로 있는데 그런 인연 서로 둘이 이제 정적의 집안으로 있다가 잘 지내와요. 추사가 워낙 왕족이기도 하고 잘 지내오는데 결정적으로 추사를 유배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것이 뭐냐면 추사 선생님이 아주 승승장구를 하잖아요. 승승장구 하다가 동부지사로 연경에 보내지는 그 명이 떨어져요. 동부지사 명을, 동부지사가 뭐냐면 연경에 청나라 가가지고 청나라한테 인사하고 오라는 거거든요. 동진나이 가, 이게 동지요. 동진나이 가서 인사하고, 새해 인사하고 와라. 그 이름이 동지부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지부사로 연행에 두 번째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그때 그 전까지는 순원왕후의 또는 순조의 이 유언에 의해서 경주김 씨하고 뭐 원만하게 잘 지내오다가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추사는 안동김 씨가 추구했었던 기본 유교 사상하고 달리 추사는 청나라의 학문과 청나라의 그 문물을 받아들이자고 주장을 하잖아요. 이게 실학파들이. 근데 조선에 있을 때는 큰 상관이 없었어요. 대외적인 힘이 뭐 그냥 말로만 하고 이런 정도. 안동김 씨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 추사 선생님이 청나라로 가는 순간 추사 선생님의 영향이 청나라에 미치고 그 미친 영향이 또다시 조선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안동김 씨가 갖게 돼요. 그러니까 아, 안 되겠다. 이거 치자. 이 정치라는 게 똑같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정적을 치는 데는 뭘 가지고 들이대요. 그 사람 흠집을 확대시켜요. 확대 재생산하는 건데 이 아주 오래된 아버지가 유배 갔었던 윤상도의 상소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추사 선생님을 하다가도 안 되니까 다시 윤상도 옥사 사건,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니까 별건 사건을 가지고 이제 들어와요. 요즘 우리 뭐 별건 별건 네. 하잖아. 그래서 하여간 수없이 많은 고문 끝에 이 죽임에 이르게 돼요. 근데 마침 이 조인영이라고 그분도 그 왕후 집안이죠. 왕후 집안 풍양도 씨. 조인영, 이 추사 김정희 그리고 황상 김유근 이 셋은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당대에 최고의 가문, 최고의 실세, 최고의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당대의 자제분들이거든요. 다 정적들이에요. 정적들인데도 굉장히 친한 거죠. 조인영의 그 이야기로 살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도로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유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유배는 어떻게 보면 추사 선생님한테는 처음에는 가벼웠어요. 그러니까 금방 내 돌아올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갈 때도 이 추사 선생님이 약간 건방 떠는 건 아시죠? 뭐 똑똑한 분은 그래도 돼. 워낙 대단한 분이라 약간 건방져도 네, 잘난 체를 하셨는데 유배 가시면서도 그 기계가 꺾이지 않아. 네. 뭐 당당했지. 난 곧 돌아올 거니까 왕족이고. 하나의 좀 뭐 그렇죠. 뭐 예시가 뭐 있나요? 거기다 그 한 일화가 있나요? 그 일화가 이제 이게 그 저쪽 해남 예. 거기에서 이 제주도 가는 배를 타거든요. 근데 가는데 뭐 풍랑이 일어. 막 파도가 치고 이러니까 뱃머리 앞에 서가지고 아주 뭐 당당하게 파도를 물리친다고 자기가 자랑삼아 이야기해요. 그럴 정도로 기계가 대단했지. 근데 갔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세안도의 그 저기야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유배를 딱 도착을 했는데 1년이 지나 추사 선생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누구였느냐면 황산 김유근이에요. 황산 김유근은 안동김 씨의 주축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동김 씨의 주축이라는 건 조선 정치의 주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치를 뭐 워낙 유명한 세도가였으니까. 근데 이 황산 김유근이가 추사 선생님이 9월쯤에 그 유배를 떠나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황 선생이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이 대단한 분이 쓰러져 있었지. 중풍에 걸려 있는데도 이 황산 김유근의 백만 있으면 아무리 정적이라도 난 금방 내 돌아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또 조인영이라는 아까 있던 풍양조 씨의 조인영이가 영의정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뭐 최고의 뒷배를 가지고 있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지. 근데 딱 들어갔는데 12월에 황산 선생님이 돌아가셔요. 두 분은 진짜 얼마나 친했느냐면 이게 황산 김유근, 이제 권도님, 조인영 이분들은 하루라도 같이 만나지 않으면 이게 그 견딜 수가 없어요. 매일 그 사내들이 매일 만나는.
그러면 만나지 못하면 뭘로 또 만나냐면 도장을 주고 받아요. 우리 초선생님 도장 좋아하시잖아요. 인장. 호흡한 거. 이걸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를 보고 싶으면 인장을 보듯이 하라. 아니 인장을 보면 나를 본 듯이 하라. 그럴 정도로 절친이었는데 그 절친 중에 하나인 황산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줄이 하나 끊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2년 있다가 추사 선생님의 가장 큰 뒷배인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를 돌아가신 두 달 뒤에나 이제 알게 되는데 예, 사모님에 대한 일화는 이 두 분이 정말 두째, 그러니까 세컨드가 아닌 두 번째 부인, 첫 번째 부인이 돌아가시고 다시 재혼을 한 케이스인데 이 두 분들이 궁합이 잘 맞았어요. 진짜 궁합이 잘 맞아서 이 추사 선생님하고 한글 편지가 지금도 한 60여 편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지금 시대나 나눌 수 있는 대화들을 그때 조선시대 때 나눠요. 이 사랑이 진짜 절절합니다. 뭐 간혹 추사 선생님이 바람도 필 기미를 보이기도 하지만 아주 유머스러워하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인이 돌아가셔서 유배 끝나고 돌아와서 예산에 와서 이 사모님한테 마지막 추도시를 쓰는데 이 시를 읽으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아주 시는 간단하게 네 줄 써요. 이게 도망이라는 시인데 뭐 무슨 내용이냐면 잠깐 소개해드리면 나중에 내가 죽으면 월화노인의 법정에 가서 내 월화노인한테 부탁을 해서 당신은 남편이 되고 나는 여자가 된 뒤바뀐 생활을 한 뒤에 내가 먼저 죽고 나면 내가 먼저 이제 추사지 내가 먼저 죽고 나서 먼저 보낸 사람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남아있는 사람의 아픔 그 고통을 고스란히 전하게 하리라 이런 그 좀 반어법을 쓴 시를 써요. 추사 부인에 대한 그 절절한 자기 그 심정을 그런 부인 또는 이 부인이 여기 유배 가실 때 아프셨거든요. 이 부인의 처갓집이 여기 바로 아산 외암마을입니다. 네. 예, 예. 근데 이 부인이 온갖 옥바라지를 다 하거든요. 이 옥바라지에는 하인 세 분이 계속 돌아가며 해요. 하나가 제주도가 하나 광주 하나는 예산 이렇게 옥바라지를 해서 여기 있는 걸 모든 걸 다 갖다 추사 워낙 귀공자잖아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근데 이 부인이 돌아가시면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 죽었죠. 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죽었지. 이런 관계 속에서 자기가 겪은 외로움, 고통 이런 것을 이제 느끼는 순간에 제자 이상적이라는 사람이 청나라에서 이 한정판 책을 만들어내요. 한정판. 한정판 책을 만들어서 청나라 학자들도 구하기 어려운 책. 이런 책들을 두 권, 그러니까 제목이 두 개죠. 이 두 권을 전체 책 권수는 한 400, 500권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권이지만 제목이 두 개라는 거지. 이 두 개를 갖다가 추사 선생님한테 갖다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추사가 이상적한테 그때 당시 자기가 처해 있었던 자기의 괴로운 심정, 외로운 심정 이런 걸 다 담아서 이상적한테 줍니다. 이제 이따가 설명이 되려나 모르겠지만 이 세안도를 보면은 묘한 구명운동이 떠올라요. 여기는 뭐 전혀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이놈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 이상적이 당연히 어디로 갈까요? 청나라로 갑니다. 조선에는 이 그림을 조선 사람들은 이 그림을 이해하거나 환영할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요? 그 당시에. 지금도 이해하기가 아니 그 당시 유학자들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 똑똑한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추사의 유배를 강화시킬 수 있는 사상이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조선, 특히 그 안동 김씨 집안이나 이런 조선 기존의 유학자들한테 이걸 보여주면 유배가 풀리는 게 아니고 더 강화시킬 수도 있는, 추사 9년 동안 유배 상황을 하는 동안 계속 추사 죽여야 된다는 그 상소문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봐 정신 못 차렸어. 그렇지. 아니 문제는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사상. 사상. 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당연히 이상정은 역관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외교관이지. 예, 역관이 청나라로 가지고 갈 걸 예상을 해서 청나라를 통해서 간접적인 자기 구명활동을 바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게 바로 세안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세안도를 그려주게 되죠. 아, 여기까지가 이제 세안도를 그리게 된 배경이라고 할까? 요런 것입니다. 좀 잠깐 이따가 가요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참 아까 잘난 채도 하고 입도 까다롭다 그러고, 근데 맨날 강된장에 뭐 고추 뭐 그게 뭐죠? 탱자 울타리로 하는 위리안치. 위리안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전 거기에 가면은. 그래서 유배 생활 했을 때 이제는 그 부인이 예안 이씨 부인이 돌아가시고 썼던 시가 한자로 하면은 뭐 나장 월로 송명사요. 뭐 내세 부처 역지 아사 분생 천리 사군 지야 차신비 이런 이곡 이렇게 뭐 한자로 하면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해석하면 어찌하면 저승의 오라노인에게 비가서, 오라노인은 우리가 이제 삼신할머니는 그 애기 점지해주는 신이고 오라노인은 중매해주는 그 신이라는데, 오라노인 중매해주는 신한테 다시 빌어서 다음 세상에는 서로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내가 되고 추사 선생이 아내가 되어서 천리밖에 나 좋고 뭐 이 마음 이제 내가 먼저 죽어서 내가 이렇게 슬픈 심정을 그대가 알게 하리요 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질문. 예. 지금 여자 입장에서 네. 제가 마추사 선생님이라면 네. 당신이 먼저 죽어서 나 지금 너무 슬퍼. 네. 그래서 나 지금 너무 슬프니까 다음 생에는 우리 바꿔 태어나가지고 내가 먼저 죽을게. 네가 얼마나 비통한지 그때 가서 알아봐. 이렇게 느껴봐. 네. 이렇게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싫을 것 같아요. 두 번 결혼하시기 싫은구나.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그 말을 들었다면 진짜 이 가슴에서 뭔가 이렇게 좀 따뜻함이 좀 밀려왔겠죠. 밀려왔을 것 같아요. 우리 네. 그럼 젊은 감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직 제가 그렇게 혼인을 안 와닿죠? 네. 그럼 조금 덜 젊은 감각으로 어떻습니까? 싫을 것 같아요. 싫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추사 선생님은 어쨌든 각성을 한 것 같아요. 각성을 해서 뭐 주변에 그런 것들이 좀 표시가 나기는 하는데요. 그 사무치는 그리움을 이재용 선생님 피리 연주로 들려주실까요? 요즘 뭐 꽃무릇? 상사화? 뭐 이런 게 이제 그리움에 상징하는 꽃으로 표현하던데, 그 상사병이라는 게 있대요. 상사병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화풍병이라고 한다네요. 네, 화풍병이라고 하는 연주곡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저 리코더로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사무치게 그 그리움을 저는 느껴봤어요. 안 느껴보신 분은 한번 오늘 느껴보시기 바래요. 추사 선생님의 그 마음을 도망시에 담아서. 자, MR 좀 부탁드릴게요. 추사 선생님은 이 시를 쓰면서 이런 그 음악의 정서가 아니었을까.
간 인장 때 인장하고 이쪽으로 가야 되고 내가 가는 거지. 난도를 설명해. 설명하겠습니다. 세안도를 보시면, 시작할까요? 네. 예. 세안도 감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세안도를 보시면, 세안도 우측에 보면 세안도라는 제목이 있죠. 그 밑에 보면 우선시상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보면 도장이 하나가 있고. 여기 보면 세안도라는 글씨, 그 다음에 우선시상이라는 거, 그리고 완당, 그 밑에 도장이 하나 있어요. 그 도장은 정희라는 거예요. 김정희일 때 정희. 그리고 소나무 두 개, 그 옆에 둥그런 창문이 있는 집,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완당이라는 도장이 찍혀있고, 그 옆쪽으로는 글씨가 격자무늬로 쭉 줄쳐가지고 글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끄트머리, 완당 노인이 쓰다, 그리고 추사라는 인장이 있어요. 자, 그 놈을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추사 그 세안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세안도라는 의미는 다 아시죠? 세안도. 음력 설을 기준으로 한 그때 당시의 추위입니다. 세한, 우리 세모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음력 설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모의 그 중심으로 한 추위, 가장 추울 때 소서하고 대서하고 그 사이의 추위를 그린 그림. 아, 제가 일어서서요? 같이 세안도. 아니, 제 거. 아, 그래서 나 수면을 어려웠어요. 괜찮아요? 보시면 세안도는 이 그림의 제목입니다. 제목이자 내가 이 그림을 왜 그렸는지에 대한 설명한 것이 이제 세안도고, 추운 계절, 이건 뭐 계절도 춥지만 나도 춥다 이 뜻입니다. 춥다는 건 아까 설명드렸어요. 유배생활에서의 어려움, 황산 김유근의 친구의 죽음, 사모님의 죽음, 그리고 자기의 외로운 유배생활. 너무 춥잖아요. 더군다나 이분이 유배생활 했었던 그 모슬포, 대정연 모슬포는 바람이 세기로 지금도 거기 가면 바람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못살 동네에서 모슬포, 모래가 날린다 그래서 모슬포,
그래서 그 모슬포에 있는 대정연회의 추이를 나타내는 거고 자기 심정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상시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우상 이상적이 자기한테 책을 보내줘. 당시 추사 선생님이 그 어려운 시기에 도와줬었던 몇 분들이 계시죠. 가장 친한 친구 이제 권도님, 그리고 소채허련, 초이선사 이런 분들이, 특히 초이선사는 이 사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거기 가서 100일 기도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초이선사가 상당히 그 추사의 마음으로 위로를 했는데, 그래도 추사는 학자잖아. 학자다 보니까 책을 갖다 준 것이 가장 고마웠던 모양입니다. 아니 여기 서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완당, 그 밑에 정의. 아니 정의는 김정의의 줄임말이죠. 근데 어때요? 굉장히 다감스럽잖아요, 정의. 이 정의라는 거는 사실은 자기 부인한테 편지를 쓸 때 썼었던 이야기들, 정의. 아, 낭만적이지 않나요? 굉장히 내가 당신한테 편지를 보낸다, 말미에 정의. 네. 아, 앞에 여러분들 우리 젊었을 때 펜팔 할 때 그랬어요. My dear friend. 이런 얘기 많이 썼어요. 요즘 사람들은 안 쓰죠. 이 My dear friend를 한자로 풀었으면 개시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용어를 쓰면서 부인한테 편지 쓸 정도로 이제 잠깐 여담이지만 정이라는 도장이 거기에 찍혀 있습니다. 어디에? 바로 여기 위에 이렇게 해서 찍혀 있어요. 아주 빨갛게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려야 되는데, 이 소나무하고 저쪽 칡백나무 두 개 네 그루가 있잖아요. 이 네 그루는 옆에다가 쭉 이 사람이 내가 왜 이 그림을 그렸고 누구한테 주고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내요. 그 중에 가장 그 이 그림에 딱 그 들어맞는 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말로 번역을 해서 쓰면은 이 세한연우에, 그러니까 요거 이 세모에 있었던 그 추위가 지난 뒤에도 푸르름을 유지하는 것은 오직 송백, 소나무와 칡백나무뿐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건 그 앞에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봄, 여름, 가을에는 다른 나무들도 다 무성하잖아요. 무성해서 푸르름이 드러나지 않아. 다 같은 나무 속이니까. 근데 겨울 되면 이것들은 다 낙엽이 지고, 낙엽이 친 뒤고 낙엽이 친 뒤에도 송백만은 오직 푸르름을 유지하는 것. 이게 인생사에 대비를 해놓고 보면 내가 돈 많고 빽 있고 쓸만할 때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뭐 바글바글 하잖아요. 다 모여서. 근데 내가 어려움에 딱 처하니까 이게 혹시 나한테도 피해 갈까봐 다 하나 둘 떠나는 것과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세한도를 이해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 추사 선생님의 사상입니다. 추사 선생님의 이 세한도를 보고 뭐라고 얘기냐면 학예의 일치라고 그래. 학문과 예술이 하나가 됐다. 이 학문과 예술이 하나가 됐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학문과 예술이 하나로 합쳐졌다라는 얘기고, 하나는 학문을 예술한테 그대로 투영시켰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 이건 두 번째, 첫 번째가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추사 선생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추사 선생님 처갓집이 여기 외암리에 계시다 했잖아요. 외암리의 외암 선생님의 사상하고 같은데, 이분들은 조금 어려운 말로 동물성 이론, 동물성 동론, 그러니까 동물과 그 인간의 본성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동론자들이고, 기본 유교학자들은 야 동물하고 사람이 어떻게 같으냐, 그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기본 유학자들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오한 철학이 담겨 있어요. 왜 이게 그 힘든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동물이나 이런 사물이지, 동물뿐만 아니라 사물이지, 이런 사물이 인간의 본성인 같다 그러면 인간과 인간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어. 사물하고도 같은데 어떻게 인간하고 인간의 차이가 있어요? 조선시대 때는 가장 심했던 게 남녀차별이잖아요.
남자 여자 다 같은 인간인데 사물하고도 같은 본성이 여성하고의 본성이 어때?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 유학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들의 사상체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사상체계가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주자, 명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조선은 명나라를 아버지처럼 여겼잖아요. 그런데 청나라는 어땠느냐?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확대해서 들어가 보면 청나라는 늘 명나라나 조선한테는 오랑캐였어요. 이 오랑캐였다가 병자호란을 지나면서 군신의 관계로 바뀌고 아버지 나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 청나라한테 굴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론자들은 청나라는 영원히 오랑캐예요. 우리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랑캐가 인간인가? 아니잖아요. 근데 동론자들은 청나라와 조선이 같아. 이 얘기는 정말 무서운 얘기죠. 청나라와 중화가 같은 거예요. 중국이. 그러니까 이 조선의 기본 유학자들, 아까 했던 안동김 씨를 중심으로 한 기본 유학자들은 전혀 다르다라고 해야 조선의 기본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야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누가 있어요? 평민이 있고 노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계급이잖아요. 본성이 같으면 계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사상이 여기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추사 선생님이 가장 유명했었던 불이설란이라는 이 난그림이 있어요. 이 난그림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의 본성이나 인간의 본성이 같고 소나무의 본성이나 인간의 본성이 같다라고 본 거죠. 그런 기본적인 사상 중에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 그림을 그릴 때 이 공간 배치를 한번 보세요. 소나무, 그 다음에 뭐 하여간 저 옆에 있는 거 소나무인지 잘 모르겠지만 소나무 두 그루, 텅 빈 집, 그 다음에 소나무, 그 밑에 있는 이 황량한 벌판. 이 벌판을 그릴 때 어떻게 하면 내 처지를 가장 잘 드러낼까를 고민한 끝에 선택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나무를, 이런 소나무나 송백을 그리는 기법이에요. 이 기법이 무슨 기법이냐면 그 소위 얘기해서 이 말 붓을 아주 그 마르게 어? 왜 속으세요? 할 얘기 있어요? 어. 붓을 바싹 말려요. 바싹 말려가지고 진한 묵으로 이게 먹물이지. 진한 먹물로 계속 그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건칠을 이게 아주 건하게 붓을 건하게 만드는 한 것인데 그거를 하면 이 느낌이 굉장히 어떨까요? 거칠어요. 단묵법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단묵법은 묵을 연하게 해서 그 농도를 나타내잖아요. 이게 기본 이 사군자나 사군자를 그리듯이 국화를 그리거나 이런 걸 그렸을 때 선비들이 그렸던 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안 그리는 거죠. 이 법은 누구한테 배우냐면 이 추사 선생님한테 배울 점 중에 하나입니다. 소치허련이라고 아까 추사 선생님이 어려운 시절에 도와줬던 네 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제자 소치허련이 있는데 이 소치허련이 이 그림 기법을 처음에 도입을 해서 배워요. 이 남종한테. 근데 추사 선생님이 뒤에서 봤는데 오, 너 이거 어디서 배웠어? 어, 이렇게 해서 배웠는데 근데 소치허련은 이거를 완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소치허련한테 물어봐서 다시 추사 선생님이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사 선생님이 완성하는 겁니다. 그런 그림으로 가지고 황량한 벌판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사 선생님이 이 그림을 통해서 저 집 좀 한번 보세요. 집을 보시면 그냥 이 사람 하나 없잖아요.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 아니요. 뭐 자신을 상징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집을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 여기 너무 외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집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둥근창을 가진 집이 그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가지고 있는 사실적 묘사보다는 이 집이 가지고 있는 공허함을 그대로 표현하게 됩니다. 본인의 심정을. 그렇죠. 이 그림은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인의 심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무의 그 네. 나무의 고목은 그것도 본인인가요? 어, 그럴 수도 있죠. 뭐 흔히 해석할 때 이렇게 이쪽 늙은 소나무는 자신.
저쪽 젊은 소남은 이상적이라고 그냥 흔히 호사가들이 얘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붉은 도장이 하나 찍히는데 사실 여기에 찍힌 인장 네 가지는 이 세안도의 꽃입니다. 다 새까맣고 다 황량한데 인장만 붉은색이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이제 눈에 딱 띄어요. 그래서 그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면 세안도를 그리는데 그런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장치를 몇몇 개 해놓는 거죠. 이 소나무, 황량한 벌판, 그리고 공허한 집,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 그림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만이 이 세안도를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불이설란에서 그걸 보셔야 되는데 이 세안도에서는 뭘 읽으셔야 되느냐면 바람을 읽으시면 돼요. 이 진짜 세안도를 놓고 보면 바람을 느끼시면 아 이제 세안도를 다 감상했다 라고 할 정도가 됩니다. 이 느낌을 다 봤다. 그러니까 그 바람 아닌 바람을 우리가 이제 봐야죠. 불지 않는 바람. 근데 이걸 극렬하게 표현한 것이 나중에 그린 불이설란이라는 난을 보면 거긴 바람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세안도를 그리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여기다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장. 이 앞에다가는 정이라는 것을 도장을 하나 딱 찍어요. 그래서 소나무가 마치 붉은 꽃을 핀 듯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늙은 소나무지만 끄트머리 여기만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 살아있는 솔잎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장 하나가 딱 받쳐. 이분은 디자인의 왕이에요. 글씨를 다 디자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 도장을 딱 찍어놓고 요 그림을 이어서 이제 한번 봐보세요. 세안도에서 세안도를 이어서 완당을 이어서 도장 꽉 누르고 다시 이리로 가는 거지. 시선 처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으로 와서 다 이쪽 세안도 여기에다 도장을 딱 하나 찍어요. 완당. 추사 선생님이 청나라에 가서 얻은 호 완당을 찍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적한테 한 이야기를 쭉 글씨를 쓰고 이 글씨를 쓰는데 추사 선생님이 또 한 번 자기의 처지를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장치를 하게 됩니다. 내가 어려워, 외로워, 쓸쓸해. 근데 추사 선생님 평생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릴 때 최고의 중국 뭐로? 종이와 최고의 붓으로만 그렸어요. 근데 이 세안도는 여기에다가 만약에 중국의 최고의 종이에다 이 그림을 글씨를 썼으면 이 그동안에 자기가 모든 장치를 해왔던 이 그림에 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새도막을 냅니다. 어느 종이로? 아주 거칠고 흰 한국 조선 종이로 새도막을 내서 그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그림을 하나 그린데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호 하나를 붙이는데 추사라고 붙입니다. 그러니까 추사와 완당은 사실은 추사 선생님의 학문의 사다리 중에 하나예요. 추사는 그 밑에 있는 사다리라고 보면 완당은 지붕에 있는 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연결이 되는데 이 두 개가 하나는 청나라의 완원, 하나는 청나라의 옹방강, 청나라에서 두 라이벌에 이제 관계되는 호인데 추사 선생님 글씨나 작품 중에 완당과 추사를 동시에 쓴 작품이 흔치 않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걸 청나라로 이상적인가 가지고 갔을 때 청나라에 있는 완당학파, 옹방강을 추종하는 세력들한테 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옹방강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완원이라는 호, 완당이라는 호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둘이 라이벌인데. 또 완당이라는 호를 본 그 옹방강의 제자들은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동시에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무상망이라는 두인을 찍는데 이 장무상망에 대한 것은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분은 이 장무상망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아주 길게 오랫동안 잊지 말자
라는 뜻인데 이게 추사거다. 어느 분은 아니다. 이상적일 거다. 그러니까 추사 선생님이 그려준 뒤에 이상적이 좋습니다. 내가 선생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찍었는지 추사가 야 우리 둘이 이 우정을 끝까지 잊지 말자 라고 찍었는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다른 건 다 추사 선생님이 찍은 게 확실한데 왜 그러냐면 이 장모상망이라고 찍은 인장은 추사 선생님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상적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추사가 줬다. 줬으니까 뭐 추사가 찍고 줬을 수 있다. 뭐 이런 많은 말을 하지만 하여간 그거는 아직은 논란이 많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림 전체를 이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세안도의 전말이에요. 그럼 이 세안도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건 두 가지죠. 요약을 하면 하나는 이 그림에서 나타난 추사 선생님의 사상, 동물과 그러니까 물성과 인간의 본성은 하나다. 그러니까 송백의 본성이나 인간의 본성은 하나요. 좀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조선인의 본성이나 청나라의 본성은 하나다. 그러니까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청나라 문물을 받아들이는 순간 안동김 씨의 정치철학, 지배철학은 무너지거든. 이제 추사 선생님이 왜 유해를 갔는지 아시겠죠? 네. 이 사상 때문에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그게 이제 학의 일치라고 하면 두 번째는 이 세안도에서 바라보는 자기의 처지, 쓸쓸함, 외로움, 고통 이런 걸 느끼시면 됩니다. 네. 네, 여기까지. 네, 그러한 그 어떤 배경과 정치적인 것도 지향점들이 또 다 얽히고 섞여가지고 그게 상황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어쨌든 이렇게 뭐 그 세안도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그 미학적이라는 것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참 복잡하고 좀 과정에서 이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뭐로 음악으로 표현을 하면 참 좋을까요? 계절로 하면 뭐로 표현을 해야 되나요 우리는? 겨울? 우리 겨울 지금 추워요. 겨울을 상징하는 음악이 뭐가 있나요? 겨울을 이렇게 편곡한 음악이 있다는데 이제는 레인?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의 푸르름을 알 수 있다. 자, 우리 추움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바람을 느끼기는 하지만 뭔가를 극복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 제 마음대로 해석했나요? 네, 뭐 겨울이지만 그래도 그 겨울을 이겨내면 봄이 오고 말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뭐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마무리 해야죠. 세안도를 이제 제자 이상적한테 그려주잖아요. 이상적은 추사 선생님 바람대로 이걸 가지고 중국으로 날아갑니다. 청나라로 날아갔는데, 그럼 이제 과연 청나라 사람들은 이 세안도에서 바람 없는 바람을 느꼈을까? 이제 이걸 보시면 되는데, 청나라 사람들은 정권을 장악하고 중국을 통일시켰지만 늘 열등감에 쌓여있어요. 이 한족에 대해서. 근데 청나라를 지배하는 건 사실은 한족들이었어요. 다 한족 학자들입니다. 세안도를 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상적이 중국 학자들한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옹방강의 제자와 완원의 제자들한테 이 세안도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이들은 이 세안도를 보고 바람을 느낀 사람, 다시 해서 이 세안도의 추사에 황량한 자기 심정을 느낀 사람들은 이 뒤에 댓글을 달기 시작해요. 댓글. 이 그림은 실질적으로 조그맣습니다. 폭 23cm로 조그만 그림인데, 이 뒤에 그림만 댓글 달린 것이 뭐 한 17, 8m 됩니다. 차나인가? 아, 차는 아니고, 댓글이 맞아요. 댓글이요? 예. 감상문을 쓰게 되는 거죠. 감상문, 이 그림을 보고. 이게 한 번에 다 받지는 않아요. 거기 이상적이가 중국에 갔을 때 16인의 최종적으로는 16인의 찬을 받고 한 분의 제목 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7명이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세안도가 중국의 그 댓글을 쭉 받아놓고 세안도가 이 이상적 선생의 가문에서 지켜지지 못하고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여어여 부여부여 하다가 그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후지시카지카시라는 아주 정말 존경해도 괜찮은, 제가 웬만한 일본인들은 존경하지 않지만 이 존경해도 괜찮은 그 인물한테 이 세안도가 일제시대 때 넘어가게 됩니다. 뇌물로 줬다는 설도 있고 뭐 아니면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갔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어요. 세안도가 글로 넘어갔는데, 이 후지지카가 우리나라의 그 손재영이라는 정치가이자 서예가였었던 그 손재영 선생이 세안도가 그한테 가 있다는 걸 알고 일제시대 때 찾아갑니다. 조선 거다. 조선으로 돌려줘라. 당신이 진정한 추사, 그러니까 그분이 추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존경하고, 일본인인데. 그래서 추사에 대한 최초의 그 책도 이만큼 두껍게 추사에 대한 연구 학문도 냈고 했는데, 그 거의 뭐 하여간 일설에 의하면 석 달 이상을 그 집을 매일 찾아가서 조르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야, 이거 지금 이 세안도를 가격으로 치면 뭐 100억 가까이 됩니다. 네. 이 돈을 그 100억도 안 팔러요, 사실은. 굉장히 큰 금액인데, 선뜻 내줍니다. 그래, 맞다. 이건 조선인 거고, 조선은, 추사는 조선인이고, 다시 말해서, 이 그림을 추사의 고향으로 보내야 된다고 해서, 손재영 선생한테 줘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대동화 전쟁 때, 45년도 일제 망할 때, 공습에 의해서 그 집이 파괴가 됩니다. 아마 그때 찾아오지 못했으면 이 그림은 영원히 아마 우리는 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 들고 우리 손재영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선의로 받았지만 쓰는 데는 약간 그 허망하게 쓰십니다. 정치하셨으니까 정치자금이 필요해서 이거 전당포에다 맡겨서 정치를 하십니다. 결국은 그 국회의원에 당선 못해서 이제 못 찾아와요. 선재영 선생이.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일본으로부터 갖고 왔다는 거는 정말 높게 평가할 만하죠. 그래서 그 뒤로 그 이제 다시
지금 현 소장자, 지금은 중립,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대단한 게, 아, 자기가 평생 모았었던 손창현 선생인데, 그 평생 모았던 작품을 중박에 다 기증을 하게 돼요. 2018년도인가에. 그때 세안도 빼고 줘요. 세안도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걸 다 파는 것보다 세안도 가치가 훨씬 자기 따는 애정이 있었다는 거죠. 다 빼셨다가, 아, 한 2년 동안 더 감상하시고, 아, 안 되겠다. 예. 아무리 생각해도 다 주고 이것만 안 주는 건 좀 그랬던 모양인지. 아니면 이분이 연로하셔가지고, 감상에 대한 걸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다시 20년도, 2년 뒤에 중박에 이제 기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거 기증할 때 갔었는데, 이 기증 전에 그 이름이 평안이에요. 평안보. 추사 선생님이 늘 편지를 쓸 때 겉봉투에다가 찍은 인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내가 너무 잘 붙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평안하지 않잖아요. 추사 선생님이 어디가 편안해요? 또 이쪽은 완전 쑥대밭이 됐잖아요. 추사 선생님 가면서. 이쪽 집 평안하지 않잖아. 그럼에도 편지에는 늘 평안보. 나의 평안함을 전한다. 라는 도장을 인장을 찍어서 보내거든요. 예, 그걸 제목으로 삼으셨다. 이번 기증전 했을 때. 그래서 이, 그, 손재영 선생이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일제로부터 가지고 오잖아요. 가지고 오셔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당대 한국인의 최고의 감시관들, 정인보, 오세창 두 분한테 가지고 와서 댓글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댓글이 세 개 있는데 이 두, 셋 중에 두 분이에요. 제가 왜 한 분을 말씀을 안 드리냐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예, 매짐을 하려고 합니다. 그 끝에서 두 번째 가보면, 이 댓글이 중간중간 비어 있어요. 가서 직접 작품을 보시면. 왜냐면, 아마 순서를 정했던 모양이에요. 여긴 누구 받고, 여긴 누구 받고. 근데 이분은 이제 못 받으신 거지. 예, 그래서 거긴 비어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마지막 두 번째 줄에 가면, 이 이시영 박사의 댓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세 분이죠. 정인보, 오세창. 이 오세창도 유명한 거예요. 여기 세안도에 그 장무상망, 아니 완당, 완당이라는 인장을 이분 손자가 새겨준 거거든. 그러니까 이 세 분, 그 두 분들한테 댓글을 봤는데 다 칭찬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은 16분의 청인, 한 분의 청인, 예, 이 17분들은 다 이 그림에 대해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둘, 정인보, 우세창 두 분도 칭찬을 하죠. 근데 이시영 박사를 제가 맨 나중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시영 박사는 이 글을 손재영 선생님이 딱 갖다 주고 이 뒤에다가 댓글을 달길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시영 박사가 엉엉 웁니다. 이 그림을 보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구해왔다고 이제 소전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엉엉 울으니까, 아, 이 글을 보고 감탄해가지고 나를 칭찬하려나 보다 하고 이제 딱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이시영 박사가 누구? 우당 선생님, 그 육형제,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자기 재산을 다 바치신 분, 다 돌아가시고 혼자 살아오셨어요. 그 대단한 집안에 이시영 부통령까지 하셨죠. 이분이 다 울고 나서 그 말씀을 해요. 야, 니까니까 이 그림 안 조각이지? 말하면 그림이잖아요.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니 그림 안 조각 갖고 와서 나한테 이걸 자랑하면 니가 되냐. 우리가 45년 동안 일제한테 핍박받으면서 죽고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많은데. 해방됐지만 못 돌아왔잖아요. 다 그 중국에 남아있고, 지금도 뭐 연변에 많이 남아있고. 근데 네가 이거 이까지 그림 하나 갖고 와서 뭘 잘했다고, 응? 나한테 자랑하냐. 그러면서 댓글을 답니다. 그 댓글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추사 당신이 만약에 지금 우리 세대에 돌아와서 이 세대를 바라본다고 하면, 지금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나 같으면 세안도를 보고 이런 식으로 감동하거나 감상하지 않겠다.
우리 이분이 생각한 거는 동포들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동포들이 돌아온 거에 대한 감각 감동보다 이 감동이 클 수가 없다 라는 말로 댓글을 담는다. 그래서 총 19분의 댓글 중에 유일하게 이 세안도를 디스하신 분이 이시영 박사예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 세안도의 대단함도 물론 느낍니다만 일제시대 때 찾아오잖아요. 이시영 박사가 가지고 있는 조국관, 나라, 조국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안도는 정쟁 속에서 피어난 꽃이라고 하면 이시영 박사의 독립운동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일제 침탈에 의해서 조국이 망해가고 다시 조국을 찾은 거에 대한 감동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추사 당신이라면 그런 거, 이런 거, 이게 사사로운 거잖아. 이런 것 갖고 그리지 않고 조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겠다, 감동을 그리겠다라는 말로써 이렇게 대신 댓글을 삽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제가 세안도에 대한 얘기를 부족하지 않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하나 예, 예. 선생님 책에 보면은 예. 소봉래 이상향을 입구다. 아, 예, 예. 여기 저희 그 이쪽에 저기 신암에 가면은 오석산? 예, 예. 오석산에 가면은 하암산 이쪽에 소봉래라고 있죠. 그 각서 예, 예. 있잖아요. 예. 뭐 보통 뭐 이렇게 구리산란 난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신산 여기 뭐라고 쓰 이게 아 소봉래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면은 예 신산 그 오석산에 가면 소봉래 제 추사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 추우신데 서 있는 분이라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치 금강산을 닮아서 소금강이라고 봉래가 금강산의 겨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써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봉래는 이 여기 우리 추사 선생님이 그렇게 존경해 마지 않았었던 옹방강의 이상향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봉래산이 이 옹방강이 그렇게 꿈꿔왔던 유교적 이상향이 소봉래에 있는 거예요. 도교적 이상향이. 시경이랑 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 예, 예. 그래서 추사 선생님도 그 소봉래는 또 옹방강이 가지고 있었던 청나라의 고증화 강문이 다 있어요. 금속문이 그 옹수군이라는 옹방강의 아들을 통해서 동갑이거든. 그걸 다 구경하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갔다 온 뒤로 여기에 들려서 이 산 오석산 일대에 추사 선생님의 금속문의 보구를 만들려고 꿈을 꿉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선생님의 금속문이 여러 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봉래는 추사 선생님의 이상이자 옹방강의 이상이기도 했고 또 그쪽 산이 전체적으로 다 금성문의 보고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결국 이제 실패에 돌아가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과장님의 이상향을 보인다. 아 저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어땠나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좀 뭐 깊이는 뭐 잘 알지 못하고 이렇게 알리겠다라는 의지만으로는 했지만 그래도 네. 더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감미를 또 듣고 하니까 사실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알았던 그 세안도 그냥 아 세안도나 보다 이제 이런 의미 그러니까 제주도 가서 봤을 때 느꼈던 그 감동하고 오늘 수인 강의를 듣고 듣는 이 감동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게 이런 건가 보다. 저도 좀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 그래서 당장 선생님 책 사서 읽어봐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도 네. 없어요, 선생님. 그래서 오늘 그 네이밍을 그냥 저희가 이제 뭐 예의의 고향, 뭐 예산 향기로 줄임말이기도 하지만 풍경 짓다, 뭐 옷을 짓다, 뭐 건축을 짓다. 했듯이 해서 뭐 인문학을 또 지을 수도 있고 그런 나름의 뭐 포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이제 좀 공연을 좀 해서 이제 가서 가지 마시고요. 사진 풍류 좀 즐기시고 신선이 한번 대주세요. 아, 신선 좋습니다. 신선보다는 로또가 나요. 로또가 나십니까? 현실적이십니다. 오늘날의 실학이죠? 예. 다 그렇죠? 신선보다는 로또가 낫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지금 나름대로 이제는 우리가 인생의 이제 곡정에 따라서 이제는 흐름을 전개해 왔는데 뭐 세대별로 제가 물어봤어요. 아까 뭐 도망시? 도망시는 뭐 망자에 대한 사람을 이렇게 그 슬픔을 애도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도망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뭐 인터넷에도 이렇게 검색을 해서 도망시 하면 도망시의 백미 그러면 투사 선생의 도망시가 뭐 제 으뜸으로 이제는 떠오르기는 해요. 그다음에 뭐 현대 시 그러면은 뭐 접시 꽃당신 뭐 이런 것도 이쪽은 도망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는 뭐 감흥이 안 와요. 남자라 그런가? 너무 좀 너가 바꿔가지고서 이 슬픔을 맛보아라. 이거보다는 오늘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노래로, 제가 노래로 표현한다면 이런 노래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노래 같더라고요. 안 지나서만 당신인가? 네네네. 구구절절히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맞아요. 그게 더 낫지 않아요? 그 막 이거 남짓 쫓잔하게 바꿔가지고서 겪어보도록 하여라. 그보다는 당신 사랑에 표현하는 사랑이 사랑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는 공자님을 모신 곳이에요.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거 어질인자를 강조를 하죠. 인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부모한테 표현이 되면은 효가 되는 거고요. 자식한테 표현이 되면은 자애롭다.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남의 부모한테 표현되면은 공경할 경자가 되는 거고 또 남의 뭐 자식들한테도 이렇게 표현되면은 뭐 넓은 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야, 내등 떠지 말고 표현 많이 해. 그럼 한번 가볼까요? 쳐주세요. 아하. 음악이 좋네요. 안 지나서 나 당신 생각 안 지나서 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일이 없어라 가지 말라고 애원했건만 못 본 채 떠나버린 너 소리쳐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어라 아직이라서 나 당신 생각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이렇게 직설적으로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여보 보고 싶어요 해도 하지 말라고 애원했건만 못 본 채 떠나버린 너 소리쳐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어라.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없는 내 마음 자 뭐라고요? 표현하는 사랑이 사랑입니다. 자 시아의 사랑가 계속 이어주세요. 사랑하고 잡시다. 아, 마이크 안 나오네. 마이크 안 나옵니다. 자, 지금 모든 뭐 것은 결과적으로 뭐 아까 추사 선생님이 좀 조금은 웃자고 한 소리긴 하지만 정말 잘났으니까 달란트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예, 좀 봐주시고요. 달란트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작품들도 나오고. 어떤 자기만의 그런 성찰이 있었어요. 자기만의 성찰이 있었는데 그 많은 고비들이 있었고 아까 막 입도 되게 까다로웠다고 그랬잖아요. 입도 되게 까다로웠다고 그랬는데 보택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이렇게 그 기둥에 그 쓰여져 있는 한자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나요? 주련이라고 해요. 그 주련에 보면은 주옥 같은 그런 어떤 우리가 주옥 그 추라 선생의 주옥 같은 주련을 꼽으라고 하면은 이문구들을 꼽아요. 뭐가 있냐면요, 대팽두부 과갱채. 무슨 뜻이냐면은 가장 좋은 반찬은 두부, 생강, 뭐 오이. 뭐 이런 거예요. 나물이다. 고기 반찬이 좋지 뭘. 근데 이 고기 반찬 좋아하고 산해진미를 좋아하는 분이 나중에는 한 70살 돼서는 그런 소박한 것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평범한 것이 좋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뭔가 성찰을 이뤘다라는 거죠. 소중한 사람을 옆에 있었을 때는 잘 몰랐다가 그것을 상실하고 난 뒤에 그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있죠? 있을 때 잘해. 자, 사랑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가요? 내 사랑아
인생 구비를 또 이렇게 넘어가네요. 예산에도 아리랑로가 있습니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왔어요. 오늘 아리랑 준비되어 있나요? 아리랑은 네, 무조건 해야 되는 곡이잖아요. 네. 아리랑 넘어보죠. 알겠습니다. 예, 구비 잘 넘어가보죠.
이렇게 깔딱꼭게 넘어가서 큰 호흡을 쉬면은 우리가 땀 한 방울 흘리고 휴 다시 내려올 수 있듯이 자, 이 아리랑 고개 절 넘어갈 수 있느니 자 우리 이 코로나 고비 넘어가고 뱃놀이 즐기러 갈 수 있어! 뱃놀이 뛰어보세! 심심함을 확 날려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또 주특기인 한 바퀴 날리기 향기에서 이렇게 해보기 쉽지 않습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 추사도택이 단풍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요즘은 국화의 계절이고요. 국화는 늘 우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요. 자, 그래서 요맘때면은 이런 노래가 우리 그 현대사회를 사는 저희들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우리 이재경 선생님이
편지처럼 한번 저희를 뚜렷하게 띄워주세요. 음악 편지를. 자, 감사합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오늘 예산의 자랑 리코더 요정 이재경 연주자 보라색 시술 한복이 참 아름답습니다. 예산 국민 또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가 아니어서 바로 앞에 있어서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하지만 이 어려움들이 이제 다 끝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희망차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아름다운 한복으로 예향 예의 고향을 추석이 아니라 예향이었죠. 예향을 예향을 지어봤죠. 풍경을 지어봤죠.
예산을 지어봤는데요. 그 예산의 인물 중에서 좋은 우리가 또 그 가져야 돼. 어떤 인문, 인간의 문이 우리가 인문학, 인문학 그러잖아요. 사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문이에요. 과연 인간의 문이들을 얼마나 내려놓고 살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요. 자, 근데 이제 그 중에 메시지를 하나 골랐어요. 세한, 연우, 지성배, 지우, 조야라. 겨울이 된 후에야 우리가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을 깨닫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는 많은 의미적인 그 이야기가 들었다는 것을 제가 그 강의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자, 이것을 저는 또 쉽게 마지막으로 노래로 표현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어떤 노래냐면요,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알려진 곡이죠. 물 한 모금 마시고요. 상록수라고 하는 곡이죠. 그냥 잣나무 소나무 하면은 늘 푸르른 나무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근데 다 다른 나무들이 시들고 난 뒤에나 아 소나무가 늘 푸르렀지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내 곁에 남는 소친구들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어려움을 닥쳐봐야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력, 끈기들. 자,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뭐 이런 단어가 생기고 이런 전대미문의 사건이 우리는 한 뭐 1개월, 2개월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2년씩이나 가면서 이런 뭐 비대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생길지는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우리는 다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정감 있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노래를 띄워드리면서 프로그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 누리 끝까지 맘껏 부르다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다물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 때리라
것 비록 작아도 내 손 바짝고 눈물을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멀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 길이라 우리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